508쪽 상륙교입니다. 상륙은 이부혈이니 유불속지객삼이니 내하리니 경지면 종길이란. 이 사람 이름자 중에 종길이라는 이름도 많지요. 종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종자는 거의 안 이종자는 안 쓰고 세복종자, 돌림자를 많이 쓰지요. 근데 이제 주역을 하는 사람들은 종길을 이렇게 이름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수이함 제전으로 수시 후 진이연을 상륙이 검지 중하님 종즉편의요함 제수지 극하니 구이득의요 음지여 유카니 내안기처람 고로 위이부혈이니 혈은 수안야라 아니기지면 후자필지니 불속지객사미는 위하지삼냥이란 건지삼냥은 비제하지무리란 수시진자야니 수기극의라구롬 개상진이란 불속은 불촉지 잘해야라 상륙은 기수 특기 안처하님 군강지래에 구불기 기질 분경지심하고 지성진경이 대지면 수심 강포나 기우침 능지리리요 고로 종길야람 호의이음이의 거섭령지상하님 특위안호암 알삼냥은 건체니 지제 상진하고 육은 음비니 비소지지 정이라 고로 무쟁탈지의하니 경지즉 길야람 음거험극하야 무부유수하님 유하미 이펼지상이요함 하은 구삼하니 구삼이 여하이양으로 수급히 수급평진하야 위불속객사민지성이요 유불능어이 능순지하야 유경지시성하니 점제당함험중이란 연이나 어피의지래에 경이대지즉 득종길야람 상알불속지객 내 경지종길은 수부당이나
미태실야람 부당이는 미음이 재성야람 효이유거음하니 미소완이여를 상해 부진기의하야 명음의 제하이 거성허님 비부당비야람 연이나 등경신이 자처면 즉양불능등하야 종특 이 기리는 소부당비나 이 미지여 대실야람 이음 거상은 시비당비니 언부당비는 비상이람 이제 기다림의 끝자락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기다림에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끝에 오면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기다림의 종지부를 찍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지금 끝자리에 왔는데 여기는 지금 유약한 여인이 이제 기다림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이부혈이니, 아까는 출자혈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혈로부터 나왔다. 그거를 정전에서는 편안히 여겨야 될 곳에서 나왔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이부혈이니까 그 편안한 곳으로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기다리다가 이제 다 끝난 뒤에, 어려움이 다 끝난 뒤에 이제 편안히 집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유 불속지객 3인이 내하리니 속자는 불을 속자예요. 야 이리 와 하고 내가 초빙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지 않은 손님 세 사람이 찾아올 것이니 경지는 그때 그 사람들을 공경하게 되면 종길이라 끝내 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데서 이제 옛날에 점쳤을 때, 야, 우리 집 손님 오겠다? 뭐 이런 점괘가 나온 거지요? 이험재전으로 수가 기다리는 이 숙괘가 험난함이 앞에 있는 것으로서 수시후진이어를 때를 기다린 뒤에라야 앞으로 나가는 그런 걸로 좀 풀이를 했거늘 상륙이 거험지중하니 험한 것의 끝자락에 거하고 있으니 종즉 변해요. 끝에 가게 되면 변화하게 될거 아닙니까? 제 수지극하니 기다릴 숫자 숫개의 극처에 있으니 구이 득이요. 오래 기다 보면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얻게 될 것이고 음지어육하니 음효가 육에서 그쳤으니 내 안기처라 그 처할 곳에 편안히 하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풀이했다? 입우혈이라는 말이 된다 이거죠. 근데 혈은 수완야라 편안한 곳이다 이거죠. 안이 기지면 편안하면서 이미 그치게 되면 후자 필지. 그래서 뭐라고 풀이했다? 입우혈이라는 말이 된다 이거죠. 내 혈은 수완야라 편안한 곳이다. 안이 기지면 편안하면서 이미 그치게 되면 후자 필진이 아 저기가 편안한 곳인가 보다 이렇게 되면은 뒤따라 오는 사람들도 거기를 향해서 올거 아닙니까? 정자는 그렇게 풀이한 거죠. 안이 기지면 편안히 여기면서 이미 거기에 딱 머물러 있다 보면 후자 필진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크기로 올 것이니 불속지객 3인은 위하지 삼양이라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는 손님 세 사람은 아래 즉
상궤와 합궤를 볼 때 합궤에 있는 삼량이 거기에 해당되더라. 그러면 건궤의 삼량이니까 건은 앞으로 나가려는 거 성격이 있단 말이죠. 이 건지 삼량은 비재하지물이다. 본래 아래에 있는 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 양은 수시진자야. 때를 기다려서 앞으로 나가려고 했던 그런 멤버다. 그러니 수기 그이라 기다릴 숫자 기다림이 이미 크게 달했기 때문에 다 상징이나 다 이제 기다리다 때가 왔으니까 오히려 딱 나가게 되더라. 그래서 불속객이 되는 거죠. 불속이라는 말은 불촉지의 자례야니. 이 촉자는 불러드리는 건데 불러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오는 것이다. 상륙은 기수 듣기 안처하니 상륙이 이미 기다려서 그 편안한 곳을 얻었으니 군강지대에 그 많은 강성한 양효가 찾아오매 그 남자들이 찾아오매 구불기 기질 분경지심하고 참으로 기는 꺼릴 기자 질자는 미워할 질자 분은 이제 성낼 분자 경은 다툴 경자니까 꺼리고 미워하고 성질내고 다투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지성진경이 되지면 지극한 정성과 공경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대우해주게 되다 보면 수심강포나 그 사람들이 비록 아주 강하고 포악한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기유 침능질이 어찌 침입하고 능멸하는 이치가 있겠는가. 깔아뭉개는 이치는 없다 이거예요. 고로 종길려라. 그래서 마침내 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혹의 이음이 거 삼량지 상하니 혹자가 의심하기를 이음은 상육효와 아까 육사효였지요. 그 이음이 거 삼량지 상하니 밑에 있는 건궤의 삼량의 위에 있으니 득이 안 와. 편안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밑에 그 강한 남자들 위에 그 위에 두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들이 편안할 리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자 대답하기를 삼량은 건체니 이 삼량은 건의 본체가 되니 지지에 상진하고 뜻은 위로 진보해 나가려는 데 있고 육은 음이니 육이라는 것 자체는 음의 위치니 비소지지장이다. 그친 바의 발음이 아니야. 여기서는 이 정전은 부양어금 또는 양은 위에 음은 아래에 있는 것을 정위치로 생각하고 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은 육은 음의 위치인데 음인데 그러니까 이 상륙자리에 있을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육은 음이에요. 육은 상륙할 때 육이고 그 자리는 아래서부터 말하면 음의 위치니 비소지지정이라 그친 바가 바른 게 아니에요. 고로 무쟁탈지지 아니. 즉, 이 상륙은 아래로 향하려고 하고, 뭐 그런 뜻인가? 그래서 무쟁탈지의 아니. 서로 다투고 빼앗으려는 뜻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경지적 길려라. 공경하게 되면 길하게 될 것이다. 거기는 조금 석연치 않네요. 확인해 보십시오. 거 험극하야 육 상륙이니까 음이 험한 극처에 거해서 무부유수하니 또다시 기다리는 바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 유함이 입혈지상이라. 본인 이름 다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서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으로 부를까 하는 거죠. 주장은. 하응 구삼하니 아래로 구삼효와 응하니 이거는 구삼효와 상륙이 서로 호응관계니까 거기로 응하는 걸 말해요. 구삼이
여하이양으로 수극병진하야. 그 자기 짝퉁인 구삼효가 저 혼자 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이양과 함께 기다림의 극치에 왔으니까 기다릴 때가 됐으니까 같이 앞으로 나서서 위 불속객 3인 이상이요. 부르지 않는 나그네 세 사람이 온다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주자는 그렇게 본 거죠. 유이 불능어이 등 순지하야. 유약한 그 상육효가죠. 유약한 상육효가 불능어이 막아내지는 못하면서 능이 거기에 순종을 해서 유 경지지 상하니 공경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 점제 당함 험중이나 점친 사람이 그 험난한 속에 빠져있는 상황이 되긴 하지만 연이나 비의지래에 뜻하지 않는 찾아오매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경이 대지면 공경으로 대우를 해주게 된다면 득 종길려라. 끝내 기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510쪽 문봉우 씨발 거기 줄을 잠깐 보시면 거기에 510쪽 마지막 줄 끝에 세 글자 보면은 장년이라는 말이 있죠. 장년야라. 그런가 하면 511쪽 두 번째 줄에서 네 번째 글자를 보면 이연야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이제 이 점을 풀이할 때는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을 말할 자리가 있고 때로는 이미 그렇게 돼버린 자리를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할 때는 토를 뭐뭐 하리라 라고 달았고 뭐뭐이다 라고 딱 다른 자리는 이미 그렇게 된 자리를 말해요. 그걸 가지고 한번 보시라 그런 말이에요. 상활 보시죠. 상활 불속지객 내 경지 종길은 부르지 않는 손님이 찾아오매 공경하다 보면 끝내 길할 것이다. 이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장연이죠. 수 부당이나 비록 그 위치가 합당하지는 않지만 미 대실려라. 아직 큰 실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부당이라는 말은 정자는 이제 음양으로 말할 때 음은 아래에 있어야 되고 양은 위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푸는 거예요. 부당이는 위 이음이 재상냐라. 음효로서 위 상효에 있는 걸 말해요. 내궤 학궤와 상궤를 말할 때 상궤에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효 이 육 거음 아니 이 효사에서는 육으로서 음자리에 거했으니 위 소환이어라 편안한 바가 된다라고 했거늘 이 효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상에서는 부진기야야 또다시 그 의미를 다 풀어서 명음의 제하이 거상하니 위 부당이어라 뭐라고 했냐면 음이 아랫자리에 있어야 함이 마땅한데도 윗자리에 있어서 부당위가 된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다. 연이나 그러나 능경신이 자처면 여기는 남을 대하는 게 아니라 자처로 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능이 경신하는 자세로서 스스로 처신을 하게 된다면 양불능 능하야 저 양효가 자기를 능멸하지 못해서 능멸하지 않아서 종 듣기 길이니 끝내 그 기람을 얻게 될 것이니 수 부당이나 비록 지위가 자리가 합당치는 못하나 미지어 되실려라 그 아직 크게 실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본의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음거상은 음으로서 윗자리에 있는 것은 시위 당이니 여기 이음거상이라는 것은 이것이 당위 그 지위에 합당함이 되니 언 부당이는 지위에 합당치 못하다는 것은 미상이라 이 말은 잘 모르겠다 풀이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숙계를 전부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건곤 존몽 수송사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숙계까지 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께와 곤께에서는 그걸 잘 몰랐지만 둔몽 수 이게 세 궤를 읽었는데 세 궤를 읽다 보니까 이제 그 효사 하나하나 풀 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잘 모르겠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괴풀이 하는 거하고 반사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전체의 괴는 어떤 의미의 괴다. 거기에서 그 위치별로, 그 시점별로 요렇게 요렇게 진행되고 있더라. 그런 것들을 64개를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괴 나갈 때마다 반사를 잘 읽으면 사과반이다 그런 말이 있었죠. 절반 이상은 다 얻어지는 거죠.